자, 안녕하세요. 요즘 오이 철이라서 오이 장아찌를 담을까 합니다. 오이 이렇게 매끈한 거 준비하는 거 아시죠? 이렇게 씻어서 오돌도돌한 거다 닦아가지고 물에 받쳐서 뭐 싹싹 굳이 행주나 뭐 그런 거 닦을 건 없고요. 이 정도면 됩니다. 한 10개만. 이렇게 10개 정도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식구들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소량으로 합니다. 저희도 역시 식구가 없어서 이렇게 10개 정도 하면 어느 정도는 먹거든요. 그래서 10개만 하는데 이 오이 10개를 하는데 이 양념 기준을 잘 보세요. 이 굵은 소금이 200g이에요. 이 오이에 들어가는 소금이 200g. 개당 20g이면 돼요. 더 굵은데 어떡하나.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. 그냥 이한 개에 소금이 20g이다 생각하세요. 그럼 이게 10개니까 200g이어야 되겠죠. 제가 될수 있으면 그 그램을 표시 안 하려고 그냥 밥수저나 뭐 국자로 하려고 하는데 제가 너무 그렇게 전달하는데 미스가 많고 말이 많아져서 그냥 그람으로 할게요. 그래야 하시는 분들도 쉬울 것 같아서 합니다. 네. 소금을 먼저 이렇게 부으시고요. 그 다음에 흰 설탕. 이거는 이 오이 하나에 30g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건 300g. 10개에 300g. 이렇게 하고요. 그 다음에는 이거 식초. 한 개에 1.8ml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10개다 180ml. 이건 당연히 현미식초나 일반 양조식초입니다. 뭐, 사과식초 써도 관계없는데, 기왕이면 현미식초나, 아니, 일반 양조식초 하는 게 맛이 제일 깔끔하고 좋더라고요. 그 다음에 요건, 소주. 소주는 한 개당 4ml. 그래서 이게 10개니까 40ml. 이거는 소주를 넣는 이유는 아마 골가지를 피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방적으로 이렇게 넣습니다.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오이지게 다 끝이에요. 굳이 이걸 뭐 물을 끓여 할 것도 없어요.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돌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눌러주시고, 또, 안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, 오이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, 이런 통 같은 거, 여기에 들어갈 만한 통화, 이렇게 물을 받아서 이렇게 올려놓으세요. 그러면 하루 정도 지나면 이 오이 자체에서 물이 빠져가지고 쿨렁쿨렁해져요. 그래서 굳이 기존 오이지 담는 거에 비해서 번거롭지도 않을 거고 좋을 겁니다. 편하시고. 그래서 뭐 물을 끓여 붓는다 막 이러는데 이렇게 안 해도 돼요. 그래서 이게 제가 다 이게 제가 지금 5월 4일 날 목요일 날 이렇게 담아 놓은 거거든요. 이렇게 일단은 4개만 했는데 이렇게 꾹 눌러 놓으면 이렇게 야들야들하니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이게 이거를 냉장고에 넣으면 이렇게 물이 지금 되게 차거든요. 이렇게 해서 색깔도 지금 덜 적여서 그러는데 이렇게 놀짱하게 이렇게 변해요.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무치실 때는, 지금은 제가 준비를 못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오이지 참 쉽죠? 한번 시도해보세요.